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우선 지난 한 20년 정도를 보시면은 외환위기를 정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낮아졌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김영삼 정부 이래로 문재인 정부까지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보시면은 대개 한 5-6%대에서 2%대까지 계속해서 반전 없이 떨어져 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경제 성장률이 계속해서 낮아졌다는 점이고 또 다른 한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성장률이 1% 오를 때마다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일종의 그것을 고용 탄성치라는 그런 용어를 씁니다. 고용 탄성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성장의 과실이 구성원 전체에 나누어진 것을 답하겠죠. 한국 같은 경우는 0.252 정도 됩니다. 그럼 반면에 미국은 0.492, 한국의 1.95배 정도가 되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2.718이니까 무려 한국에 비해서 8.6배 정도로 고용 탄성치가 높습니다. 1% 성장할 때마다 훨씬 더 많은 한국은 일본에 비해 가지고 8분의 1 정도로 일자리가 만들어진 부분들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 성장률도 낮아지고 또 성장률마다 만드는 일자리도 낮아지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는 그런 체감 일자리 수는 계속해서 줄어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또 체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